안쓰럽기가 그지없다. 이렇게 혼자서 애탈짓하라고. 혼자서 속을 끓고 석탄백탄이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려니. 응? 울지 못하는 새가 됐고, 짖지 못하는 개가 됐구나. 우리 기주야. 혼자서 끙끙 앓고. 앉아서 내가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얼마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아이고, 너 고생했다. 너 힘들지?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구나. 왜 모든 게다네 탓이니? 왜 모든 사람의 원망이 우리 기준님한테로 다가 있고, 다왜너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응? 누가 내 눈물 한번 닦아줘서 휴지 한번 준 사람이 없구나. 자손이 둘이에요? 네. 근데 누가 아파? 둘 중에? 첫째가. 첫째가 아파? 네. 근데 무슨 어떠한 질병으로는 안 보입니다. 네. 근데 뭔가 좀 몸이 불편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어디가 좀 불편해. 발달 지연 아이예요. 발달 지연? 네. 아이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기준님보다 문제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둘째를 못 돌보는구나. 네. 못 챙겨. 그러다 보니 둘째가, 뭐라 그러지? 어린데 마음속에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게 있어. 네. 모든 게 양보야, 이 아이는. 네, 맞아요.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몇 살이에요, 둘째가?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큰애는? 4학년이요. 10살? 11살이요. 11살.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양보해야지라는 마음은 갖고 있어. 네. 근데 엄마가 나좀 봤으면 좋겠어. 가끔씩 얘 짜증내지 않아요? 네, 잘 엄청. 참다가 네. 한 번씩 팍 터지는 게 되게 커. 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있어, 이 아이가 지금. 이 그런 것 어린아이가. 같아요. 네. 딴거 없거든요.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데리고 너를 위한 시간. 네. 형아 없이. 네.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 잘못하면 엄마 나쁘게 말하면 나쁜 쪽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많아. 그리고 남을 조금 괴롭히면서 내가 조금 기쁨을 가지는 그런 성향으로 바뀔 수가 있어. 자꾸 참는 게 화가 돼. 이 아이한테는. 두 부부가 한국에 살지만 남남인데? 뭔 원망과 이렇게 그게 많은지 모르겠어. 서로요? 기준님은 기준님대로, 대준님은 대준님대로. 그 원망과 서로 한 집에 살지만 뭐딴 사람이잖아. 딴 살림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져 살긴 하는데, 집에 와도 맞아요. 좀남 같아요. 느낌이. 그런다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뭔 이렇게 핑계도 많고. 네. 우리 기준님한테 그런다고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아볼까 말아볼까 고민도 많지만 내가 능력이 없잖아. 애라도 멀쩡해야.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하지. 애라도 멀쩡해야 응? 사실 얄미워서라도 이혼이라도 하지. 놔두고 저만 그래. 나오고 싶은데. 이 아이 누가 돌볼 거야? 네, 절대. 지운 애기 있어요. 지우든지 유산이 되든. 그한 애기가 있지, 이런 애기가. 네. 아이고, 그 영향도 크고. 내가 삼신에 벌전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이 아이가 뭔 잘못으로, 그지?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이 아이 엄마, 아휴, 혹시 임신할 때나, 임신하기 전 1년, 애기 놓고 나서 1년, 그 3년 사이에 누가 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 없어? 아기 생기기 응. 첫째가 생기기 바로 전달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엄마? 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주셨나 보다. 주신 것도 주신 거다 보지만 상문을 끼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그러다 보니 이 아이 몸이 불편하든 아니면 자라면서도 이 아이가 힘들었든 삶의 고력이 많든 그거를 고스란히 이 아이가 갖고 왔어. 내가 상문이 들었을 때좀 풀어드리기라도 하고 어머님 천도제라도 좀 해드렸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런 거에 너무나 무지했던 우리 기주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랐어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와서 내가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 유튜브라는 것도 발달을 해서 쳐다보다 보니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오는 거지. 너무 무지했다. 몰랐다. 그래서 얘 상문을 타고 태어나면서 거기다 벌점까지 지운 애기 지운 삼신의 벌점까지 내가 이 아이가 고스란히 다 맞았다. 두 부부가 큰 애가 태어나면서 조금 껄끄러워졌어. 많이 사이가 좀 많이 멀어지고. 맞아. 그래서 둘째를 놓으면 좀 괜찮을까 해서 둘째를 낳은 걸로 보여. 죽고 못 살아서 애를 놓은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근데 이 아이 태어나면서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졌어. 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얘건 내가 일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겠고, 그나마 돈 벌어다 주니 그냥 그 남자하고 사는 거야. 이 아이의 상문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 삼신의 엄마가 지은, 부모가 지은 삼신의 벌전을 풀어서라도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조금은 나아지는 게 보일 거야. 되게 많이 노력하는 아이고, 이 아이도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네, 맞아요. 아예 모르고, 이런 애 같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네, 맞아요. 뭔 애가 이렇게 애탈지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그래. 그래서 옆에서 더 힘이 돼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우리 엄마가 더 속상해. 뭐가 궁금한데? 경제적으로 계속 저희는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이 대주님이 크게 금전에 그게 없어요. 그두 부부가 작년, 재작년부터 더 심하게 삐걱거렸을 거야, 아마. 더 심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컸을 거야. 싸움도 많았을 거고. 내년, 저후 내년까지도. 근데 이 대주님, 상남자야. 독불장군이야. 맞아요. 독재자야. 성이 김씨여야 돼. 김일성. 능력은 없는데 내가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대접은 다 받고 싶어. 집에 오면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분의 금전의 고력이 힘듭니다. 이분 금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도를 닦고 살아야 되는 분 중에 한 분. 제가 뭔가를 하면은 좀 나아질까요? 남편 보고 케어하라 그러고 이제 저도 물론 하겠지만 이제 다른 데로 직장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 집에서만 다니라고 하고. 남편은 아주 스님을 하지 그랬니, 차라리.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스님이 됐어야지. 돈이 없어요. 돈 버는 재주도 없어요. 네. 한개 하라 그러면 그거만 죽으라고 하는 스타일이야. 곧 죽어도 제가 봤을 때 다른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는데? 아, 얘기하.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지금 가르쳐요, 운동을. 근데 그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관한 일만. 어쩔 수 없어요. 고지식하게 이럴 데 없어요. 옆도 자도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나야. 그리고 내 거에 대한 내 일, 내가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야. 돈 때문에 이분은 그걸 하지 않아. 그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다고 집에 이분이 들어앉아가지고 애를 돌봐주면서 챙겨주실 분도 못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네. 분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준님도 어디서 많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했잖아. 나를 위해서도 빌어야 되고요. 내 자식이 위해서라도 빌고 빌었어야 되거든. 그게 없어. 돈이 없어서 아니. 몰랐고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그거랑 뭔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되게 많으신 분 중에 한 분. 저는 약간 이런 종교 쪽으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엄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랑. 우리 기준님 집안 쪽으로 분명히 이런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모셨든지. 네. 그런 분 계시죠?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릴 때 할머니랑 엄마 따라서 되게 많이 다녔어요. 기업으로는 있고 막.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폭망하고. 당연하지. 그러다가 내려오는 줄이 이 줄인데요. 무당 줄인데 집안이. 무당을 하셨든 아니면 단지를 모셔놓고 엄청 비셨든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신 집안인데 거기다 십자가를 걸었으니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걸 돈으로 떼어냈고요. 근데 그 벌전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 우리 기주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 벌전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내 자식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나도 손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손에 재주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뭔가 손으로 하는 걸 참 잘하실 거야. 그러니 그런 쪽으로 기술을 배워서 내가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미용을 하든 뭐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시고 나면 아이는 그런 쪽에 맡겨놓고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어딘가에 많이 빌고 빌고 빌어서라도 내가 풀고 살아야 되는 분 중에 한 분. 그래야 내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편해지고 내 마음도 엄청 변화 변사가 많아. 우리 기준님도 변덕일까요? 그게? 변덕도 있지만 변화 변사 어 나 안 했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럴 때도 많고 야. 이 손찌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회초리를 들든지 아이한테 요즘에는 없는데 가끔 진짜 미치게 막 첫째가 저를 막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옷걸이로 엉덩이 같은데 탁탁 때리곤 했어요. 그거 말고 대주는? 얘네 아빠도 손주... 애들 이제 니네 회초리 그러니까 뭐 엄마 말 안 들었다고 자기 말은 잘 됐지만 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 집에 가면은 니네 오늘 5대 또 10대 뭐 이런 식으로. 회초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첫째한테. 정말 심하면 오줌도 싸겠어. 아 진짜 제가 봐도 그래요. 입이 파래져요. 막. 이 아이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대주님하고 조금 얘기를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은 없어야 돼요. 너무 오냐오냐도 아니지만 너무 무서워 이거. 그러니까요. 귀신도 이렇게는 안 무섭겠다 우리 애기한테는. 여튼 그건 얘기해서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도 좋지만 훈육도 좋지만 아빠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네, 전혀. 그냥 대놓고 아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싫으니까 그 짜증이나 이런 게 엄마한테로 다가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네. 그리고 우리 기준님도 분명히 기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답답해졌어. 재작년부터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막 뜻대로 되지를 않아. 근데 시작해보세요. 원래 내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 4-4-5이야. 그러다 보니 원래 더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애들만 없으면 딱 죽고 싶어. 네. 큰 애만 없으면 죽고 싶어. 맞아요. 작은 애는 둘째는... 아빠한테 죽으라도 아 맞아. 둘째는 아빠랑 잘 살 것 같은데 큰애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겠고 살아야 돼. 네. 이왕 살아야 되면 뭔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술에 배부르겠냐마는 해보세요. 하다 보면
뭔가가 방법이 나올 거예요. 금전에서도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좋아진다 소리는 그쵸. 안 나와. 네. 그래도 내가 내 거를 갖고 좀 숨통이 트여야 돼.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다람쥐 쳇바퀴 같아서. 그리고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삼신의 벌전 상문은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응, 그건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조금 나을 거고요. 둘째보다 둘째 잘 키우세요. 둘째를 진짜 저희한테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너도 나도 멍청한데 막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근데 아이죠. 공부는 너무 싫어해요. 다른 꽤나 이런 거 보면 허! 이럴 거예요. 네, 정말. 말하는 거나 이런 네. 게. 그래서 잘 키우고 싶지만 너무 또 철이 들고 애 늙은이 같이 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키우면 정말 삐뚤어져 나갈 것 그렇게 같아서. 키운 게 엄마 아빠잖아. 너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그렇게 키웠잖아. 넌 이해해야 되고. 그 아이가 철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부모님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 답게 지낼 수 있도록 엄마가 그래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네. 내가 데리고 나가서 키즈 카페를 가든 네. 산책을 하든 애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 이 아이하고 시간을 가져서 엄마가 이렇지만 형이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상은 내가 조금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폭주가 있어, 폭주. 이 아이는. 네, 그렇죠. 너무 무서울 때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분노할 때. 분노 조절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잠깐. 아빠가 너무 심해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가끔 싸우면 아니면 자기 기분이 굉장히 예민해졌을 땐 너무 무서워요. 운전대를 잡고 가족이 다 타고 있는데 막 욕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욕하고 창피하니까 놀이터도 안 나갔으면 좋겠고 애들한테 창피해요.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우리가 저거를 그래서 어떻게 이 고치지? 아이한테 엄마가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네. 잠깐만요.